근데 저희 컨퍼런스도 이렇게 DT 시대에 완전히 이렇게 좀 디지털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아마 우리 컨셉이 이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여간 비대면으로 준비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오프라인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대표님 그 다림 사무실에 가서 여러 그 첨단 그 시스템들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이 좀 우리 사회에 좀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조직이나 컨퍼런스나 이런 학회 같은 데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간 그런 우리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에서 이게 어떻게 여기에 같이 좀 작동시켜가지고 같이 구현해 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지금 그 우리 이제 백 원장하고 엄실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다림 장비가 너무 지금 뭐 하여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접목이 안 돼서 정말 아까운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요딱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런 선상에서 아마 오늘 우리 쪽에 이제 백 원장이나 엄실장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앞선 말씀 아마 주셔가지고 의견 아마 차이 때문에 좀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총 6개의 이제 그 트랙이 있는데, 5개 트랙만 돌리고, 한 트랙은 에듀테크 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이 스튜디오 존, 아니면 VR 존, 뭐 이런 말을 써서, 그 안에는 완전 그쪽만. 그래서 이 다림의 전체, 우리 아이 스튜디오를 활용한 전체 시스템들을 거기에 한방 전체를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앞에 기조 강연이 없고 시상식을 바로 할 생각인데요. 방세 개를 터가지고 오전에는 방세 개를 터면은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시상식에 옛날에는 이제 현수막을 큰걸 가지고 세 쪽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벽에다 붙였었어요. 그런데 어제 엄실장한테,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빔 프로젝트로 쌓아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시상식 한다든지, 글자 같은 걸다 일일이 만들지 말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보자 하니까, 어제 엄실장은 뒤에, 그러니까 스크린 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한 천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벽에다 뭘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 시상식 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한번 뭐 프로젝트를 한 3대 정도 밑에 깔고 밑에서 비춰가지고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좀이 기업의 행사나 어떤 크게 이런 뭐 연사가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연출하는 이벤트 같은 이런 것을 앞에서 보여주자. 이렇게 해보는 거. 그 그렇죠. 다음에 아까 이제 트랙이 5개가 이제 이틀 동안 움직일 텐데, 이 트랙에서 이제 지금 한이 아이 스튜디오 300을 가지고 한 씬을 한 3개, 4개 정도 가지고 강사가 그냥 스스로 강의하면서 전체 그렇게만 할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이제 저기 있잖아요. 그 교탁 있잖아요. 이 교탁 가지고 이제 강연 때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강사가 한 5군데에서 한 이틀 동안 한다고 하면은 기업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세 가지를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세 가지를 끝나고 나서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마케팅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VR 어떤 거, 아이 스튜디오로 완전히, 기업에는 완전히 VR 어떤 교육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이런 하나의 이제, 어떤 하나 이제, 뭐랄까, 캠페인을 벌이듯이, 마케팅을 벌여 나가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쪽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네. 우선 여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였는데, 이게 2019년에 이제 장관님 할때 우리가 이렇게 보냈어요. 밖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된 거죠. 그때 여기에 이제 이건 없었던 거, 줌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여기 스크린에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이 대형 스크린을 조립식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사실 저희가 개발을 상당히 해놨어요. 방을 아까 이제 물어본 것은 그 폭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저희 스크린이 예를 들어서 뭐 8m by 2m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조립하는 거가. 거기에 이제 그 프로젝터가 하루에 뭐 2, 30만 원 빌리니까 이제 좋은 프로젝터를 갖다 쏘면 돼요. 그럼 우리가 VRP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코 이런 데서 나오는 스파이더 같은 거, 이제 그 비싼 거죠. 한 8천, 9천만 원 되는 건데, 저희 자체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걸 쓰면 이런 화면 구성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 화면 구성, 이제 이 비디오, 저 비디오, 인사말, 배너, 뭐, 여기다가 멋있는 그림, 이런 게다 돼요. 그 앞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찍고 이런 게다 되는 이제 장치가 있고, 하여튼 저렴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 뭐 트럭으로 싣고 가고 이런 게좀 있습니다. 이제 운송도 하고 사람도 거기 붙이고 뭐그 장치도 약간 설치해서 프로젝터들 밑에 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 화려해지죠. 거기가 조금 더 멋있어지고, 온 사람들도 느낌이 달라지고, 또 그걸 중계가 또 멋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제 엄 회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디지털 파사드, 이걸 디지털 파사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비디오 월 기술이라고 그러죠. 비디오 월에 프로젝터나 LED를 여러 개 써서 어떻게 현장을, 무대 같은 거 하나 가서 뭐 공사 좀 하고 저 정도 크게 하면 다 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무대 그거만 하는 거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프로젝터로 해서 몇백만 원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이제 그런 장비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번에 하는 이 전체적인 패키지, 아까 이제 아이 데스크를, 그 아이 렉턴이라고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다. 교탁. 그걸 각 방마다 이제 우리가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넣으면 거기서 다 알아서 녹화되고,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로 나가고, 거기다 테레비 연결하면 뒤에까지 테레비도 연결되고, 이런 게다 됐으니까 복잡한 방송시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지금 생산 들어갔으니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리 녹화, 플립 러닝, 또 컨퍼런스 현장에 이렇게 이제 그이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나가는 걸 이렇게 멋있게 나가게 하는 방식의 이제 그 VR 프레젠테이션 방식, 이걸 하도 되고 그냥 파워포인트 켜놓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있는 거 이거 조금 뭐 약간 조금 전 방식이지만, 어쨌든 여기 더 멋있게 나가게 자동으로 되는 걸 했으니까, 강사는 그냥 그 포인터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알아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내보내고 파워포인트만 켜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하든 그냥 하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분은, 여기도 지금 큰 강의실인데 뒤에서는 잘안 보이, 이 글씨를 본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20m 밖에서 여기 글씨를 본다는 안 되니까, 이 노트북하고 핸드폰에 이 화면이 나오게 해서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식들로, 이것도 뭐 서울대에서도 우리 거 방식으로,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에 AR로 이 교수님 얼굴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학생들 볼때 크게 나오고, 자료할 때 자료가 커지는 거죠. 이것도 이게 문경을 고향으로 하시는 우리 민 교수님, 민 대표님 하는 스마트 컨퍼런스, 거기를 우리 거 방식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장에 왔을 때 보이는 게 어떻겠구나. 또 이런 행정학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중계가 나, 시상식을 하거나 여러 명이 토론을 하거나 할때다 이걸로 해서 다 캐리시드에 중계를 했죠. 이거는 이제 미래부에서 했던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컨퍼런스 현장에 와서 발표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자. 또 그걸 비대면으로 갈수 있고, 녹화가 안 되는 걸 녹화하자. 녹화됐다는, 15만 원 받고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녹화를 한그 컨텐츠가 있다면, 거기 온 80명한테 15만 원 받는 사업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찾는 사람, 구글에는 그 올라가면 다 검색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가면은 유료 얼마 내면 볼수 있다는 걸 만들어서, 그 강사에게도 혹은 뭐 협회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저희 장비를 뭐 임대 렌탈 같이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해서 같이 HRD의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 지금 벌써 엄 회장님이 그 LMS 이런 거 앞선 걸 넣었잖아요. 넣고 LMS 그 그런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들어가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공급이 되는 그 플랫폼이 되고 나서 그것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 그 마켓이 형성되기 전에 그 기술을 넣어도 마켓 형성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그 컨텐츠를 뽑아 올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유통시키는가 그거의 예를 이번 컨퍼런스랑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엄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컨퍼런스 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이 스튜디오 혹은 VR 존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시상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개 트랙을 각 트랙별로 8개 세션이 이루어지는 이 강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금방 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프라인 외에 그 후속 또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있고 해서 큰 세 꼭지인데요. 하나 고민이 이제 좋은 방법은 아까 학회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은 오프라인으로 오고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동시 생중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면은 오프라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훨씬 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시 생중계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일단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의 한해서만 동시 생중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뭐 예. 예,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예. 어쨌든 이제 역시 우리 그 백 원장님이 경륜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 다 상황 파악하고 그 미래 세계에 가서 다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 보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잠깐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른 거는 뭐 아까 첫 번에 얘기하신 1분 자기소개나 강의 녹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다. 거기 가면 이제 딱 써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 넣으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강의하세요 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거기 오퍼레이터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단지 배경이 전부 HRD 협회 그림이 나갈 뿐이에요. HRD 협회의 스튜디오 1, HRD 협회의 스튜디오 2, 스튜디오 3 있는 게 뭐 3개 정도 공간이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어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강의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강의를 하면서 가져간다. 그런 부스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시상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림의 기술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기술이. 하나는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 두 번째는 교실 안에 강의를 꾸미는 이게 교실 밖에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한 텔레비디오 방식이 있고 교실에 왔을 때 다른 교실 학생을 같이 보이게 하는 텔레클래스 교실이 있어요. 교실에 가면 극장이 되는 거고 밖에서 보면은 IPTV가 되는 겁니다. 교실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교실 분위기를 선생님도 강의하기 더 쉽고 그 교실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까지 가느냐 그게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서울대하고 공동교실도 하고 카이스트 안에 다른 캠퍼스랑도 하게 하고 하는 교실이 곧 완성이 두 개 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상식 하는 교실에 오면 옆방도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부가 서비스가 되는데 그 컨퍼런스에 하는 거를 그 공간을 포스코 인력개발원, 삼성 인력개발원에 중계하는 겁니다. 다섯 개 방을 인력개발원도 보게 하고 거기다 거기 50명씩 들어오는 거를 후원을 받는 거예요. 인력개발원 서비스 할 테니까 프로젝트 방마다 켜주겠습니다. 거기 와서 들으시는 분은 몇 명이 와서 들어도 좋은데 한 방당 하루에 한 500만 원씩만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을 때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 방에 켜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치 여기 들어온 사람이 그 코엑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교실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보고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VRP, VR, 프레젠테이션. 이번에 이제 그 상표 등록으로는 메타 교실이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메타 교실. 교실이 한 하나의 교실만이 아니라 메타, 여러 가지가 인테리어도 그걸로 하면 되고.
다른 교실이 올 때는 교실 수업을 같이 하면 되고, 줌으로 비대면 대면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거를 넣어서 그 장비를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별리사랑 특허도 내고 상표 등록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술이 그 메타 그 비디오 월 파사드 기술이다 그거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제 화상회의죠. 그 아이스톤 미트 멀티 세션, 줌을 하면 우리 한 어카운트만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 세션을 다 나누어서 각자 돌아가게 할 수 있다. 한 세션에 들어오지만 다른 거 다 볼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멀티 세션 화상회의인 아이스톤 미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LMS로 이걸 한 거죠. 스마트 그걸 했고, 이제 그 두 가지는 뭐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그 화상회의하고 LMS는 미국의 가장 잘하는 애들이 갑자기 천사가 돼가지고 소스 오픈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버드 애들이 EDX 소스를 오픈하고, 화상회의 하는 그 팀들이 그걸 오픈해서 그걸 갖다가 엮어서 만들게 편하게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건 다 거기 엔진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빨리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최신, 최첨단, 가장 실력 있는 애들이 했기 때문에 가장 앞선 걸 쓰게 된 거죠. 다림이 그걸 앞선 게 아니라 그걸 잘 쓰는 팀만 가지고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이스튜디오와 그다음에 비디오 월 기술과 세 번째가 자동 송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에 이제 다섯 개 트랙이 됐는데 다섯 개 트랙 강의를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다섯 개 트랙이 유튜브에서 그 같은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한 트랙, 또 9시 50분부터 또 8시 50분까지 또 10시 50분까지 두 트랙, 이렇게 쭉 나간 트랙 동영상들이 유튜브 HRD 협회의 그 버추얼 트랙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세션 시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댓글 달기 같은 게 다 붙어서 가고 그거를 발표하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동 송출 서버라는 거예요. KBS 방송을 스케줄을 짜주면, 방송에 있는 테이프로 녹화된 거를 넣어주면 송출을 하는 주조정실, 이렇게 나가는 게 주조정실 장비예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장비를 팔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드디어 요번부터 출시를 해서 제가 어제 엄 회장님한테 하나 보내드렸는데, 제 강의들을 지금 5일째 계속 방송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제 아이스토 TV라는 데 키면 그 라이브 중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 거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 송출 서버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과거 미래에 있던 것들을 다 다시 쿠킹해서 좀 짧게 필요없는 거 날르고, 그런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다 우리 거 안에서 마크인 마크 포인트만 잡아주면 그게 나가요. 이것이 송출 서버 방식을 가지고 방송 문화를 만들자. 지금 이제 HRD 협회에는 현재 부조정실이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조정실 장비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동안 있었던 강의들 쭉 넣고, 그날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스케줄러만, 스케줄러에다가 엄 회장님 오늘은 이 강의 3개 아침에 넣고 오후에는 이거 넣고 이렇게 해서 방송하세요 그러면 그 스케줄이 나가고, HRD 협회에 와서 웹사이트를 보면 그날 방송 스케줄 나오니까 그 시간에 보면 되는 게 되고, 그거를 케이블사 방송망으로 태우면은 케이블에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방송망이 700만원 800만원 내야 되면 한 달에 그 케이블 TV를 내보내는 그런 케이블 방송 P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HRD 협회가 그 기술들을 이제 쉽게 쓰게끔 저희가 이제 학교 방송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 핵심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HRD 협회 회원사나 방송사가 그런 걸 쓸 수 있게, 이제 방송국이 이제는 유튜브 방송, 페이스 방송이 다 풀렸으니까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면 24시간 나가는데 보는 사람한테 광고가 뜨는 거죠. 그 이 아이스튜디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쪽에 네. 그 구현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나 장치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무대 장치를 하지 않고 이제 하는 면에서 아까 그, 뭐, 스크린을 크게 해, 하고, 이제, 다양하게, 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전체 녹화를 해서, 다시 이제 뭐, 버추얼 세션을 하든, 다시 뭐 어떤 온라인, 완전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다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촬영만 해놓으면은, 그렇죠. 뭐, 어느 때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도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이제 각 그 세션을, 네. 세션을 이 이제 그 아까 이 아이스튜디오의 교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거기 네. 어떻게 이제 표현될 거냐,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만든 교탁인데 이게 이 교탁이 그냥 이제 다섯 개 저기 차에 싣고 가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터로 파워포인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 코엑스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나가는 걸 그냥 USB나 노트북까지 연결하면 똑같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사는. 그리고 강사 움직이는 건 우리가 뒤에서 트래킹 카메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다 따라가면서 장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시는 분은 똑같은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냥 파워포인트 켜 있고 하고 일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렉턴이라는 거 안에서 이 교탁 안에서 자동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크로마키는 아니죠. 그 AR로 제가 옆에는 AR로 지금 해놨는데 그 AR로 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강사들은 와서 장비를 쓰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파워포인트 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인공지능적으로 그게 다 알아서 나가는 것이 가는데 저희가 챌린지는 이거를 옆방에 켜놓고 다른 버추얼 트랙 방에다 하나 켜놓자. 아까 뭐 그런 방 하나가 더 있다면 거기에 스크린에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있는 걸 골라서 나간다면 거기서 그걸 보는 거 하고 이쪽 방에서 강사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 하고 투표를 한번 받는 거예요. 어느 방에서 보는 게 나냐? 저는 우리 방식으로 나가는 걸 원격 교실에 보는 게더 낫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질문하고 이런 건안 되지만 강의 자체를 듣는 거는 충분히 이 방식 대체가 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버추얼 트랙이나 이 강의를 대파하는 세션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방금 그 말씀 주신 거에서 이제 그 세션 자체는 아까 이제 강사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아까 그 트래킹 카메라로 이제 잡아내기 때문에 또 뒤에 이제 백그 크로마키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로마키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스위처 믹서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죠? 뭐 특별히 그렇죠. 참 연출된 장면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 참여하는 그냥 예. 지금 원래 생각한 그 방이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방식을 켜놓고 해도 됩니다. 아까 내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는 우리 나가는 걸 바로 프로젝트에 쐈어요. 자기가 파워포인트 가면 파워포인트 켜지고 다 되는 걸 그걸로 강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 오프라인 그 교실에 온 학생들은 그 강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가 자료가 나왔다가 되니까 훨씬 더 집중도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걸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면 된다. 단, 원하면 우리가 프로젝터 하나를 더 가져가서 거기다가는 그런 지금 비대면으로 나가는 걸 켜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보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마 홍보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뭐 아예 특정한 이렇게 뭐 트랙만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하여간 이렇게 좀 보여준다거나 해서 뭐 홍보하는 차원으로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교실에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인데 지금 하는 거는 이 그린이 있어. 근데 아까 이제 그 저기 백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50분 강의할 때는 강사가 보통 여기 한 곳에 서 있지 않잖아요. 다니면서 하잖아요. 15분 컨퍼런스 하면 다 여기서만 해요. 앉아서 그 하는데 어쨌든 이 다닐 때는 우리가 AR 방식으로 해요. 뭐 아시겠지만 크로마키 안 하고 스위처 믹서 방송에 하듯이 하는 거로만 하는데 이 여기는 그냥 프로젝터나 그 칠판에 그냥 나가는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대면 학생이 보는 거는 이그 스튜디오 합성이 된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비대면 학생이 있는 거고 이 테레비 두 개만 더 켜놓으면 강사는 아,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요거를 테레비를 여기쯤에다 갖다 놓으면 강사가 자기가 나가는 게 어떤다는 걸 보고 있어요. 또 비대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더 여기 있는 학생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걸 의식하게 돼요. 그렇게 이 장치에는 다 연결시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했을 때에 줌이든 우리 아이스톤 밑으로 비대면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면 비대면 동시 하이브리드 강의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이 화면을 보일 거냐 아니면 파워포인트만 켜놓을 건가는 이제 지금 그 주최하신 HRD에서 여기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그 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할 것 같다 할 때는 안 키면 되는 거고. 또큰 교실 같은 데는 얼굴도 안 보이고 파워포인트 글씨도 안 읽히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이제 정리, 제가 볼 때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그 1년 전하고 달리 또 많이 더 발전을 하고, 이런 하드웨어도 많이 넣고, 카메라도 좋은 게 많아지고, 뭐 프로젝터도 좋은 게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HRD가 하는 할 때 쓸 수 있는 레시피가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많으니까 이제 그 지금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코로나 이후에 맞는 HRD의 변형, HRD나 트레이닝이나 그것에 중무장, 재무장을 시키는, 각 회원사들에게 재무장을 시키는 이 기회가 돼서 달인과 HRD 협회가 새로운 그 시대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엄 회장님이 그동안 그 노력하신 것이 진짜 여기서 더 크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림도 엄 회장님 덕분에 좀 많은데 빨리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진입하는 것들이 이제 HRD가 최전방에서 그 공급을 하고 소개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그런 것으로의 그 2022년 사업이, 예, 아예 그 이제 그 백 원장님도 오시고 했으니 사업 계획이 좀 그렇게 만들어져서 공격적인 그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러한 뭐 첨단 어떤 거, 우리 그 VR 기술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돼서 우리 HRD 쪽에 정말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정말 우리 모든 HRD님들이 좀 이렇게 DT 시대를 좀 이렇게 실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컨퍼런스에 우리가 좀 한번 연구해서 컨퍼런스에 어떤 형태든 좀 이렇게 좀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무진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백 원장님 뭐 한 말씀 하시죠. 말씀 주신 부분들, 어쨌든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좀 잘 검토해서 효과와 효율을 좀 동시에, 또 그러면서 마케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하면서 예. 박 부장님께서 좀 실무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뭐 정리해가지고 원하신 자료 같은 거 전에 더 드릴게요. 금만인자님도 한번 따로 한번 시간을 내셔주시면 같이 또 그거 가지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여러 우리 뭐 권 이사님도 여기 잠깐 오셔서 다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 회사가 총력 지원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한 회사 한 마음이 돼서 좀 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지금 시간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림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저기 대표님 회의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기가 막힌데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이 문화를 아주 좋은데요. 복음을 좀 전파해 주셔야죠.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